excuse me. 우와, 진짜 하얗게 나온다. 여기는 어디? 여기? 여기. 베를린. 이곳을 말하는 줄 알아. 여기는 베를린. 요즘 약간 그 맥주 먹어보라 하잖아요. 응. 맥주 한 잔만 마셔봐야지. 얘 아까부터 계속 소시지에 맥주 마셔야 된다고? 진짜, 진짜. 독일 왔으니까. 앞으로 나만 공연이기 때문에. 예, 힘내서 하나 쉽게 먹고. 열심히 하자. 와, 여기 근데 분위기 되게 좋다. 오. 근데 진짜 여기 깔끔한데? 어. 아, 우와. 하이. 하이. 조명은 괜찮은데? 예쁘게 나오네. 게임마다 못 마시네. 라거. 이거. 필스너. 필스너. 저희는 지금 슈바인 학순을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 컨셉은? 왔어. 오늘 컨셉은 드링. 컨셉 뭐야? 섹시하다. 슬브 왜 골랐어? 응? 슬브. 우리 메이크업 선생님이 골랐어. 슬브? 응. 너도 할래, 네? 뭐 찍어야 되나? 그치? 잘 먹겠습니다. 그녀는 또 핫팩을 줬습니다. 너무 이제 좀 무서워지려고요. 나? 나 진짜 맨날 손에 이게 달려있어. 똑같이 붙어있는 것 같아. 어딜 가나. 너 안 추워? 너무 추워. 근데 핫팩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나 밤에 또 껴안고 잤는데. 너무 추워서. 핫팩 꼭 껴안고 잤대 언니. 아니 나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 파리에서 첫날 쉬었 아니 그 고민하고 그 다음날 쉬었잖아. 근데 내가 너무 추웠던 거야. 너무 추워가지고 자면서 계속 기침을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이 핫팩을 여기 목 있지. 여기 되면 너무 차 너무 뜨거우니까 이게 이불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잤더니 괜찮아졌어. 아니야. 아니야. 이제 그렇게까지. 핫팩 테라피. 그러니까. 언니 그 광고 들어있다 그러다. 습진. 아, 저, 어. 습진. 아니 진짜 손에 붙어 있는 사람 같아. 공항에서도 하고 있어. 아니 여름에는 왜 하는지 알아? 냉각. 에어컨이 너무 빵빵하게 틀려져 있으니까. 무조건 해야 되고 겨울은 그냥 추우고. 오늘 낮에 우리 같이 스테이크 먹고 돌아다녔어요. 카페도 가고 거기서 산 응. 아 진짜? 어. 오. 그리고 바지는 앵콜대에 어. 입었어. 아 그거? 어 앵콜대 입은 바지가 그거야. 하얀 색깔, 어. 아, 아이보리 색깔 이렇게. 아. Have you tried this one? You, like, you really like it. 갑자기 아 이거 먹어봐. 이거 크리스피한 거 맛있어. 한 명도 안 먹었지 이거. 살? 요. 껍데기인데? 맛있어. 맛있는데? 근데 뭐 돼지 껍데기이긴 하다. 고소하다. 쌀쌀 껌씨 껌싸 French.
깜찍깜싹 깜찍깜싹 이말 염치껍나요? 아니 불어요 불어요? 배부르다 다 먹었어요 여러분? 네 이제 갈까요? 네 끝! 다들 어디로 한 곳으로 가는 걸까? 지금 다 이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거든? 두 사람들? 어디 가는 거지? 나도 뭐, 뭐, 우와! 이거 그거잖아! 어제 그거! 나. 우리가 찍자! 돈 있어? 네. 빙 뜯네. 오케이. 이게 안 보이나 봐요. 카메라, 카메라 어디야? 몇 개야? 우리 망한 것 같아. 끝난다. 끝났어? 바로? 아니야, 우리 거 아니야. 오케이 가자 오오오 잘 나왔다 이거 귀엽다 오 여기 다 괜찮다 그러네 와 우와 야 이거 뭐야 맛있다 야 맥주 한잔해야겠다 저쪽에 이거 어제 거 그냥 이거 하나 시킬까요? 아 그럴까요? 네, 두 개 정도 마실까요? 와우 와 짠! 짜잔하시죠? 아, 짠짠짠 아 너무 시원하다 와 맛있다 아 너무 시원하다 와우 아 진짜 맛있다 아 미쳤다 여기 소스도 너무 맛있다 마요네즈 뿌린 거 맛있어요 네, 그거 맛있어 너 익은 거 아니지 지금? 알면서? 아 그냥 불러서를 좀 하긴 했어 이게 나오는데? 맞춰 확실히 약간 좀 그늘에 있으면 되게 쌀쌀하고 여기만 나가면 여기는 대대로 대대 여기로? 여기? 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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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근데 에이크였는데 완전 상큼한데? 인기 많은 이유가 있네. 나 원래 피스타치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섞어 먹는 건가? 엄청 고소해. 견과류 씹히면서. 아니 이거 왜? 이거 먹어봐. 있어요? 안 먹은 거. 아니 전 피스타치오 없어. 이게 요거트. 요거트 먹어. 엄청 맛있어. 고소하다. 완전 고소하다. 이거 뭔가. 요거트도 요거트 맛있다. 카라멜. 카라멜이요? 카라멜. 카라멜 바질. 장난 맛이라는 게 있어요. 카라멜이 씹혀. 설탕 같은 게 씹혀. 여기 약간 그냥 작은 정원. 우와 예쁘다. 평화롭군. 저기 무슨 샵이 있어요. 저기 가볼까요? 아 여기다 저거다. 그 기념품 파는데. 이거 신호등 그거잖아요. 베를린의 신호등. 맞아, 신호등이 있는 거. 찾았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 먹는 쌀국수 어떤 맛일지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분위기 너무 좋아. 여기가 역전인데 이렇게 라이브 공연도 하시고 사람도 진짜 많아요. 날이 좀 선선해지면 여기서 그냥 맥주 한 잔 하면서 즐겨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도 이거였어요? 맛있어요? 새우? 새우 와 이거 진짜 좀 약간 얼얼하다. 여기가 되게 얼얼해요.
자체가 실제로 봐야 되는 사진이랑 보는 사진으로 보는 거랑 차원이 다르네. 굉장해요. 뭐 여기서 기념 사진 하나 찍어요. 너무 가까운가? 짱하다. 여기 길로 왕과 왕이 손님들만 지나다닐 수 있었대요. 왕이 되는 이거잖아. 내가 바라는 거 이거잖아. 뭘 사야 되지? 좀 귀엽다. 얘 다리 움직여야 돼. 고민되네.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 얘랑 이거 방금 이거 보고 온 거 얘랑 이런 거 들려볼게요. 이렇게 작게 너무 목이 말라서 시원한 거 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긴 독일은 직접이고요. 이거 한번 입어볼까요? 제 위에 걸로요. 제 위에 걸로요? 그럼 저도 이걸. 아, 여기 뷰가 예쁘네. 슈니첼 맥주. 슈니첼 맥주. 되게 좋은 냄새 난다. 되게 얇은 돌봤어. 맛있습니다. 시원하다. 드셔보세요. 이게 원래 오스트리아 음식이에요? 그때 오스트리아 갔을 때 먹었어요. 어제는 이걸로 안 했어요? 라즈베리 안 먹고. 어제 있었는데 어제는 근데 사실 너무 식었죠? 식어서. 어제 맛있는데 지금 맛있다. 지금 어제 바삭바삭. 여기 와서 너무 잘 먹는 것 같아. 왜 끼니를 가는 도시마다 유명한 걸 다 먹는 거잖아. 네덜란드는 뭐가 유명한 거야? 암스테르담은 네덜란드가 꽃이 유명하죠. 네. 야, 가라. 아, 진짜 가라. 와, 엄청 컸어. 근데 프랑스 음식을 제대로 못 먹었어. 프랑스, 그거 아침에 먹었어야 했는데. 감기 걸려가지고. 에스카르고. 네. 그걸 진짜 먹어보고 싶었는데. 뭔가 수건돌리기를. 그때 우리 김호세 선배님 제가 아빠 가서 저기 마트 가서 펠린. 약간 실기 스타일 같지 않아? 맞아. 실기? 나 실기 많이 살 것 같아. 나 예쁘다. 나 이거 큰 거 사고 싶어, 큰 거. 근데 그거 예쁘다. 예쁘다. 괜찮은데? 그 연습복으로 입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네. 아, 이게 뒷모습이었구나. 긴 팔도 사고 싶어. 긴 팔 좋아합니다, 저. 근데 이거 색깔 잘 빠졌다. 그래? 뒤에 이렇게 이게 비욘세가 오늘 6만 3천 명인가? 6만 몇 천석이래요. 한 번에 6만 몇 천석을 한다는 걸 다 몰랐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곳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 날아가려면 서울 화장이 안 닦게 입어야 돼. 그러니까 아시죠? 중요하죠. 옷을 입고. 어, 귀엽다. 그래? 어, 야, 괜찮다. 그래? 어, 응. 너 괜찮아. 하리도 길긴 한데, 나 긴 거 좋아했어. 이게 나을까? 블랙이 나을까? 언니도 괜찮아. 나랑 커플이야, 지금. 우리 커플티. 여기서 잤어. 안 갔다, 이거. 거의 서울시장 알아보자. 문 왔어, 또. 뭐 앉았어. 이거 초콜릿이야. 초콜릿? 웬 초콜릿? 이건 뭐야, 밑에? 위스키. 위스키? 너 술? 예, 술만 초콜릿 진짜 좋아하는구나. 이거 뭐야? 나 여기 가서 여기다 담아왔어. 예쁘다. 안 녹게 잘 가져갈 수 있지? 응. 아, 괜찮아. 안 녹아. 왜냐면 오늘 하루 먹거든. 제 메이크업 아티스트 담당해주는 아령이라고 합니다. 같이 보러 왔어요. 고마웠다. 아닙니다. 티켓을 구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솔직히 더 가까운 데 가서 스탠딩 보고 싶었는데 키가 작은 관계로 못 볼 것 같아서. 다른 일행들도 저희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여기저기 맞아요. 저희는 여기고 다른 스태프분들은 보여드릴게요. 거기 비행기 지금 저기 중간에 그것도 저기에도 있어요.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맞아요.